어떻게 오셨어요? 아, 상처 받아서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꽤 많이 찢어지셨네요. 이거 봉합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좀 닦고 해드릴게요. 네. 피가 너무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일단 소독하고 닦고 해드릴게요. 닦고 해드릴게요. 상태가 좀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봉합하기 전에 이거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처가 남을 수가 있어가지고 얼른 봉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따끔하시죠? 네, 좀 따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태가 워낙 좀 심각하게 찢어진 상태라. 예, 좀 만약에 좀 그런 일 있긴 있거든요. 종종 그런 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에 피가 나올 정도면 진짜 좀 심하게 이제 심하게 찢어지신 거죠. 예, 이 정도면 거의 심하게 찢어지신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건지 모르겠는데.
거예요. 진짜 심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다행히 뼈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걸 보니, 다행히 뼈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걸 보니 근육 쪽에만 살짝 찢으셨나 보네요. 끝까지 드러나면 심하게 찢어지긴 한 건데. 뭐 그럼요. 손가락 많이 찢어지신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한 거 같긴 있지만.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했어요. 더 심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고요. 하지만 다행히 그래도 뭐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뼈가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봉합하게 되면은 잘 말이 없는 경우가 죄송해요. 상자 너무 좋아, 지금. 이거 좀 견뎌야겠다.
초보적인 실수라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나중에 실패를 하셔야 돼요. 네. 농실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실패를 하셔야 돼요. 예, 네, 불편해도 어째서.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고요. 네,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고요. 네, 나중에 풀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풀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시간 한 번씩 두셔야 되고. 원래보다 저 30급입니다. 거의 30급이죠. 잠깐만. 진짜 그 정도는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선수급을 다 했었는데. 고요. 이제 선수급을 다 했어요. 진짜 그랬었는데 지금은 영 아니네요. 거의 다 끝나가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반응이 잘 안 잡혀.
끝나가요. 좀만 참아주세요. 이제 끝나가니까. 봉합하는 거 거의 다 마무리 되었으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안 보인다. 잘 안 보여. 실 영상도 잘 안 보여서. 다 정리했고요. 잠시만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요, 잠시만요. 필요 없는 건 정정해줄게요. 실폭으로 한번 가야 되시는 거 아시죠? 눈부신 아니니까. 근데 없어졌고, 이상하면 이제 잘못된 것은 상처 대부분 상한 부분 일반 노래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네. 스위드 조심하시고요. 회하면 다시 오세요. 상투 봐야 되니까요. 그럼요, 봐야죠.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됐어요. 오, 피도 다 끝났습니다. 펄도 너무 좋아요. 네, 금방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났고요. 한참 후에 안 돼. 아시죠? 그럼 까볼게요. 안녕.